이것은 내 친한 선배 이야기입니다. 선배는 가나가와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덕분에 학원의 방면으로 자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차로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졌다고 합니다. 초조해진 선배는 집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찾아서 인적이 드문 옛 도로로 들어섰습니다. 시간은 밤 3시가 훨씬 넘어서 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배가 빠른 속도로 고갯길을 달려가고 있던 그때 전방에 작은 빨간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뒷면 램프 같았다고 하더군요. 선배는 이 시간에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 안도를 하며 그 불빛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아무리 높여도 불빛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고 아주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그 사이 작은 터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터널을 지나면 오른쪽 커브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을 지나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선배는 긴장하며 속도를 서서히 줄여서 터널에 진입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이던 불빛이 갑자기 터진 것처럼 흩어져 보였다고 합니다. 사고를 직감한 선배는 잔뜩 긴장하며 터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에 있던 붉은 빛이 선배를 향해 순식간에 날아왔고 선배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기 직전에 자신을 아주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는 한 여자를 봤다고 합니다. 죽어버렸으면 좋을 텐데. 그때 완전히 밀폐된 차 안으로 공기가 가볍게 흘러들어오면서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선배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뜬눈으로 밤을 새운 선배는 출근을 해서 회사 동료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같은 경험을 한 동료들이 꽤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터널을 벗어나면 연속으로 이어지는 오른쪽 커브길에서 추락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 그곳엔 콘크리트 바리케이트가 쳐졌다고 합니다. 모두들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